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우리 시장. 지난 금요일 못 오른 거 오늘 분명히 올라야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먼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업종별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한번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힘든 하루였습니다. 네. 고객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오늘? 너무 오늘 갔다. 지지부진하고 좀 지쳐가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좀 더워지고 시장이 좀 맥이 없다 보니까 황사도 예, 왔고요. 좀 이제 지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뭐 한미 정상회담 해서 뭐 좋은 거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뭐그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기대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제약바이오나 IT 쪽이 하락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대를 했던 부분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더좀 기운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오늘 장 기본적인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결과만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38% 하락해서 3,14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1.79% 하락해서 9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1,771억 순매수, 외국인들이 2,350억 순매도, 기관들이 501억 순매수거든요. 이 규모를 보면은 네. 크지 않죠. 그러네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거래, 요즘에 거래 대금을 봐서는 이게 지금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오늘 이제 폭이 컸고 종목별로 이게 컸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갖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별 일평균 거래 대금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작년 10월에 21조 정도 됐었고요. 올해 1월이 피크였죠. 42조 정도 됐습니다. 양시장 합쳐서요. 근데 올해 3월에 26조 원 정도고요. 요번에 5월 들어서 23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뭔가 눈치 보기, 침체, 좀 관망, 이런 분위기로 계속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매도 규모에도 종목별로는 좀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락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지금 오늘 아시아 주요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사실 코스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0.38% 하락했으니까. 오늘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의 주요 시장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에 좀 이따 이번 주 시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CPI 발표했을 때 네. 금리가 일속으로 오르면서 성장주들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성장주들이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선반영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5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월말에 국내 기관들이 종목별로 매도하는 경향을 그동안에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슈 중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월말 기관들의 매도, 요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의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25일 내일부터 액티브 ETF 8종이 출시됩니다. 미래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타임폴리오, 한투자산운용 등에서 8종의 ETF가 출시가 되는데 보통 패시브 ETF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액티브 ETF 8종이 출시되는데 요 이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SNS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털에 보시면요. 이 이름이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 BBIG, 미래차, 자율주행 요런 거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지금 출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어찌 보면 약간 그 아크케이와 같은 그런 ETF가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일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면 여기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매수 진입이 들어갈 건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도 오늘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것이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약간 선취매성으로 오히려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그 종목을 좀 판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적인 생각에 추측컨대 예, 아마도 기관들이나 아니면 펀드들이 여기에 담아야 되는 종목들을 위해서 일부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이나 아니면 종목 교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시장에서 그냥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이상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이벤트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본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상황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 주가 위보다는 아래쪽에 그 뉴스들이 좀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 보면은 혼조 상태에 마감을 했거든요. 네네. 강보합, 약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0.1% 올랐고 코스닥은 0.1% 하락했어요. 지난주에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그 전주에 CPI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등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반등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암호화폐 뉴스에 연동하는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암호화폐에서 화폐와 연동하는 종목들이 암호화폐하고 위험자산과 연계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소위 커플링 경향을 좀 요즘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해프닝 아닙니까? 되게 웃기죠.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 2조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하락을 하면은 뭐 다른 자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에서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거의 뭐 동조화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움직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시장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습니다. 네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테크주들이 같이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암호화폐가 동질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요 구간 동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 구간 동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빵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테슬라를 보고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 테슬라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구간에 시장이 관심을 갖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암호화폐 뉴스에 가장 시장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지금 포커스 온 되어 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요 구간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FNC 회의록에서 테이퍼링 시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이번 주에도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고 당분간 시장에서 가장 이제 우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요것은 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5월에 개인들이 8조 5천억 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8조 8천억 순 매도를 하고 네. 기관들이 5천억 순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5천억 순 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7천억을 순 매수했거든요. 이 금융투자의 7천억 매수는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중립입니다. 사고팔고만 했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순 매매를 볼 때는요. 그러면 매수는 개인이 하고 매도는 외국인이 있는데 매도에 8조 8천억의 매도에서 약 78%가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은 공매도 포지션들이 상당 부분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좀 올라오면서 외부 노이즈와 함께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외국인들이 올만 들어서 거의 9조 가까이 순 매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지속해서 매도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양적 긴축이 되는 거고 네. 양적 긴축이 되면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또 자금이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사실 이거는 우리 그냥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외국인들이 막 들어올 거야 이렇게 기대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요. 그럼 이제 개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는 개인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사면서 응집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는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방어의 역할을 하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때 프로그램 매도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매도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 상의 문제인지 인터넷 뭐 라인 상의 문제인지 네. 조금 저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아갖고 음성은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네. 저희가 잠시 정비만 좀 하고 한 1, 2분 후에 다시 이제 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 뭐 잠시 뭐 광고라든지 뭐 음악 잠깐만 좀 내보내고 방송 조정 후에 다시 고 지금 이제 주실 말씀 네. 정리해서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잠시 화면 조정만 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유. 불편함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잠시 방송 송출 과정에서 뭐 화면에 약간 좀 버벅임 증상이라고 그러죠. 뭐 렉 걸렸다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아마 잘 저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전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올 걸 기대한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네. 응집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집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방어 역할만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설명을 거기까지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를 살펴보면은 비우호적 이벤트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답답한 국면인데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미국의 3월 케이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케이실러 주택 예. 지수. 예, 예. 그리고 28일 날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 PCE라고 하는 이게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이게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지금 그 PPI와 CPI가 높게 발표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2주 전에 시장이 변동성을 준 것처럼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테이퍼링 정말로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확연하게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네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특히 연준에서는 CPI보다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2주 전처럼 한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27일 날 옐런 장관이 하원 연설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옐런 장관은 계속해서 좀 악재성 악재성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증세 발언들 많이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기 회복이 되면은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옐런 장관의 하원 연설도 우호적인 것보다 비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인 내용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월말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좀 이제 매도를 해서 갖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적 요인에서도 이번 주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국면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이번 주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표현을 좀 드렸는데 뭐 오늘 빠져서
여러분들도 기분도 좋지 않은데 이런 비유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갈 것이냐? 네. 이제 진짜 시장은 정말 안 좋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보면서 이제 제가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 시황이나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각 증권사의 보고서들을 한 10가지 정도 읽고 왔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하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낙관론의 보고서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먼저 그냥 심플하게 우리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그 낙관론의 근거는 뭐냐면, 네. 이렇게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양적 기충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거 2013년과 14년에 봤을 때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주춤하면서 조정은 보였지만 네. 결국은 우상하면서 상승했더라라는 것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서 확장 단계로 가면서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결국은 경기의 확장과 연동하면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네. 여태까지 이 정도의 확장 단계는 없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 그 말을 믿고 가야 되냐? 아니면 네. 여기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건가? 그 사이에 변동성을 주면서 조정을 보인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순간에서는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저 상황이 없다면 네. 이렇게 좋은 상황만큼 많이 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라고 표시한 말씀은 올라가야 된다. 아니 그 기관들이 막 많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아 그런데 왜 예. 개인만 계속 사고 있고, 아니 연초부터 계속 뭐 좋다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예. 연초부터 계속 안 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뭘 왜 좋다고 해놓고 그렇게 행동은 반대로 가는 겁니까? 근데 보고서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예.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 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 지표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결국은 기업 실적이나 경기에 연동하면서 또는 선행하면서 주의사항이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다르게 시장 내부의 메커니즘 심리와 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구간 구간에서 뭔가 좀 엇박자를 내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다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시장이 계속 박스권에 좀 이제 갇히면서 이제 힘들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들의 판단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아주 뭐 개인 투자자로서 그냥 말씀을 예. 그냥 편하게 드리자면 예. 아니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쭉 이제 뭐 실적도 뭐 사상 최고고 뭐 더 이상 좋을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말을 이제 잘 참고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지면 계속 사고 있는 떨어지는 날 하여튼 뭐 사상 최도로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올해 상반기 중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떨어졌을 때 진짜 사야 될 거는 오히려 기관들이고 오히려 외국인들일 텐데 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예. 진짜 좋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은 설령 잘 갈지 모르더라도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게 보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더란 말이죠. 외국인들은 제 판단은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향후의 성장이나 기업 실적이 나빠져서 판다라는 부분보다는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에서 전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머징 마켓에 있고 MSCI로 따진다면요. 거기에 한국 비중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는 돈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만 유출되는 게 아니고 이머징 마켓 전체 시장에서 유출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머징 마켓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데 왜 빠져나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들의 전체 글로벌리 시장에서 여기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시장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쪽에는 돈이 들어가고 이쪽에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제는 국내 기관입니다. 네, 네. 국내 기관들이 사질 않잖아요. 네. 근데 국내 기관들이 사지 않는 부분은 일단은
펀드들의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ETF나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주식을 매수할 만한 그런 여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좀 들어와 주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연기금이 지금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국내 기관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모멘텀 또는 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좀 그런 부분, 오늘 장도 안 좋고 요즘에 안 좋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가 되든지 아니면 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이제 막 이제 다 올라서 더 수익률을 많이 내기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의 부유국가 위주로 지금 성장이 더 되고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머징 마켓에 교육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반기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그건 가봐야 되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나쁘다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논리적 근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아 근데 그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네. 아주 네. 뭐 난 그분들 예를 들면 이제 예측하시는 분들이 네. 뭐 다 맞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다 뭐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머징 마켓에서 돈 빠져 나가죠. 네. 그리고 기관들은 더 살 수가 없죠. 네. 이 상황이면 장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외국인도 안 사, 그리고 기관도 못 사. 그럼 이제 개인이 이제 계속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개인도 이제 살 만큼 다 산 것 같아. 예.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제 개인의 판단으로는 그럼 이제 더 오르긴 힘들겠네라고 예측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왜 이렇게 되게 좋을 것처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뭐 그 잘못 예측하는 거 아닌가. 제가 거기에 네. 제가 증권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뭐 예, 부장님이 그러실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네네네. 여러분하고 똑같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만 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지금 뭐 이것만이 아니고 개별 종목도 그래요. 개별 종목이 지금 현재 2만 원뿐이 안 되는데 목표 주가 5만 원짜리 막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사실. 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어떤 개별 종목 하나가 있는데 얘의 가치가 2만 원짜리의 가치의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악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급 요인에 의해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11,000원, 10,000원까지 떨어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수급적 요인에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수급 요인 때문에 얘가 2만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2만 원 못 가고 11,0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업의 가치는 그냥 2만 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분석에 의해서. 예, 그러면 네. 그 수급적 요인이 왜곡 현상이 또는 심리적인 어떤 이런 현상이 해소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그 기업의 가치가 거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가 꺾인다든지 네. 아니면 기업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걸 꺾이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겠죠. 근데 그 부분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구간에서 얘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애널리스트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는 여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향후에 이렇게 좋을 것이다. 여기보다 더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축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말씀이 네. 맞는 거라면 네. 아, 제가 뭐 오늘 부장님이 토론하자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 뭐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 어떻게 구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만 원이 회사가 있는데 네. 막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요. 네. 장이 좋아요. 네. 이럴 때는 제가 보기로는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4만 원, 5만 원도 목표 주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막 3만 5천 원, 4만 원 가면 네. 아, 4만 5천 원, 5만 원 갈 수 있다. 왜? 네. 기업 가치는 뭐 설령 약간 이보다 더 적었을지 모르나 네. 예를 들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고 네. 그동안 뭐 이런 이유들로 우리 뭐 기업에 대한 뭐 좀 멀티플이 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네. 했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도 그럼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떨어질 네. 때는
기업에 원래 가치는 이 정도니까 뭐 2만 원짜리가 15,000원 됐어도 난 2만 원이라고 쓸래라고 네. 했으면 2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좀 오버슈팅 됐어도 예. 2만 원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 5만 원, 6만 원 써놓고 예. 그러니까 항상 더 좋은 것만 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2만 원의 적정 가치인데 네. 시장이 좋아서 수급 때문에 4만 원, 5만 원 갈 때 더 네. 위로 간다라고까지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가만히 있지. 그것 때문에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보다 생각. 더 낮게 쓰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네, 낮게 아래로 방향으로 잘 쓰진 않죠.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방송도 우리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은 그런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이 각 기업의 섹터 애널리스트와 그리고 그 섹터 안의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네.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을 빼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기업을 잘 알고요. 뭐 그렇겠죠. 잘 네, 알고 네, 네, 거기에 네. 그 기업의 성장을 알, 기업 실적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못됐다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체는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네. 시장이 그 본질에서 더 위로도 가고 아래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매매할 것인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좀 변론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네, 부분이 네, 상당히 네. 있다. 지금 시장도 네. 만일 하반기에 정말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라면 우리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때 되게 힘들었지만 네. 아 그때 그 사람들 얘기가 맞았네. 그때 샀어야 됐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긴 뭐 그건 그래요. 좀, 저도 후회하는 네, 종목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거는 네. 사후적으로 아는 거지 네.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미래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모두 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투자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너무 복잡하게 저도 지금 설명을 쭉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가요. 위로 갈 거다 안 갈 거다. 간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딱 이것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연준을 믿는다. 네. 연준이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 그랬고 과거에 테이퍼링 할 때 시장이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다시 올랐다.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그거 믿고 갈 거야 하는 분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똑같냐. 난 조심할 거야 하는 분은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거를 누가 네. 너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주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막 서로 논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뉴스나 결과만 지금 현재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다 그냥 그 포털이나 아니면 뉴스 보시면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여기까지 이건 줄이고 네네네.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더 많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꺾이고 막 그냥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우리 그 항상 보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있죠. WTI를 보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비한 달러 원을 보고요. 위안화를 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봅니다. 네. 얘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요. 추세적으로 상승하다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지금은 추세가 없이 멈춰 있어요. 얘들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난번에 CPI가 이제 급등했을 때 1.7% 가까이 갔었거든요. 네. 지금 1.6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90포인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방향이 없군요. 예, 방향이 현재 없어요. 네. 이게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장도 방향이 없습니다. 시장이 방향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우리도 방향 없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 순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방향이 없다는 얘기는 시장이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든지 윗방향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든지 이런 부분이 당분간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구간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구간은 언제냐면 네. 항상 동시만기, 파생상품의 동시만기나 파생상품의 만기일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가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꽤 오랜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반등을 언제 준지 기억나십니까? 3월 마지막 주에, 넷째 주에 반등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직전에 3월에 동시만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가 일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랬다가 반등을 주었다가 지금 또 다시 밀리고 있어요. 네. 지금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의 둘째 주가 되면 다시 또 동시만기가 지금 생깁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거래나 기관들의 거래는 동시만기에 뭔가 또 다시 한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변곡점에 이슈가 있는 이벤트 데이를 앞두고서 시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벤트 데이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까지는 내가 좀 더 지켜보고 네. 또는 그때까지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면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거래 전략을 짜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네. 지금 주지부진한 이런 시장이 네, 네. 일단은 이벤트 데이를 판단했을 때 6월의 둘째 주 목요일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아예 시장을 보는 게 어떤가 마음을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둘째 주 목요일 날 시장이 다시 풀어지면 지난번에 5월의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비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랬던 이유는 그 전날 수요일 날 대만이 폭락을 했어요. 아, 대만.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이번 6월 선물하신 동시만기, 이건 동시만기거든요. 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가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는 요 상태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종목별 로 그냥 접근 또는 내 보유 종목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 종목들의 관리라는 것은 얘네들 이렇게 잘 보면서 조금 그래도 수익권에 들어왔다 싶으면 조금 뭐 저 현금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요즘에 물론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 네네네.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네.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왔다가 요즘에 밀립니다. 이게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제가 화요일 수요일에는 미국 시장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뭘 설명을 드리냐면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우 산업지수만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우 운송지수가 있죠. 다우 운송지수가 실제로는 네. 경기 민감의 섹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혼조 상태에 마감을 했는데 다우 운송지수가 2.7%나 급락했어요. 급락? 예, 그럼 2.7% 하락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도 이미 경기 민감주에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답답한 겁니다. 성장주도 더 못 가고 있고 경기 민감주도 고점에서 이만큼 왔으니 좀 매도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네. 유틸리티나 아니면 음식료나 아니면 의복 섬유 의복이나 아니면 요즘에 엔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얘네는 성장주에도 끼지 않고 또 뭐 가치주에 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만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네.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잠시 저희가 이제 저 전화 말씀 좀 듣고 올 텐데 혹시 네. 요거 하나만 좀 챙겨줘. 예, 예.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예. 주식이 막 꼬꾸라 박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식 시장 전체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들을 비춰보실 예, 때 예. 별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뭐 지수가 막 한 열흘 동안 막 한 150포인트 빠진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까? 근데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없고요. 아, 사후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유가 뭔가 있었겠죠. 예, 예, 예. 이유 없이는 그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네. 아, 어떤 분들이 자꾸 저 이제 주식 끝나고 이제 폭락장의 네.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셔가지고 지금 예, 예. 사실 그렇게 막 폭락할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드러난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측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별로 없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투자에 좀 도움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